저는 페이커 선수의 포즈가 좀 가장 멋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뭔가 페이커 선수가 하니까 뭔가 좀 아우라도 느껴지는 것 같고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T1 서포터 에포트 이상우입니다. 오늘 좀 기세가 좀 4연승으로 좀 기세가 되게 좋았던 젠지를 꺾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승리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좀 저희가 계속 젠지 상대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아마 상대도 아마 좀 상대 전적에 대한 뭐 그런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 부분도 좀클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때그때 좀 폼이나 이런 것도 뭐 저희는 좀 상승세일 때뭐 상대는 뭐좀 하락세다 뭐 이런 것도 뭐 겹치고 겹쳐서 이렇게 좀 약간 상성 같은 구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1세트는 좀 원래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스노우볼을 굴려가면서 기세를 좀 잡고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좀 경기가 길어져서 상대가 좀 유리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집중 잘해서 이겼던 것 같고요. 2세트는 좀 생각한 대로 빠르게 저희가 스노우볼 굴리면서 끝냈던 것 같아요. MSC 이제 LPL이랑 약간 대결 구도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LPL 팀들이 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고, 그래서 뭐 약간 뭐 다들 뭐 LPL이 좀 전투 지향적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. 뭐 그래서 결국 이제 승자는 LPL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데 좀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저는 뭐 예전부터 당연히 싸우고 싶을 각이면은 무조건 싸우려고 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좀뭐 감독님의 말씀이나 뭐 그런 평가들을 좀 듣고 나니까 좀더 뭔가 좀더 과감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서포 세트 같은 경우에 뭐 충분히 경기에서도 쓸수 있을 만큼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. 상황이 된다면 쓸 생각이 있습니다. 진짜 레오나 같은 경우가 진짜 좀 한번 들어가면 뒤가 없는 챔피언이에요.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좀 리스크가 좀 크게 다가와서 아마 좀 NCK 팀들이 레오나를 좀 꺼려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 찍을 때만 해도 약간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는데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막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찍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페이커 선수의 포즈가 좀 가장 멋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뭔가 페이커 선수가 하니까 뭔가 좀 아우라도 느껴지는 것 같고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호를 매로 바꾸는 그런 그런 유행어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제 이름이 이제 이상호다 보니까 호를 이제 매로 바꿔가지고 상대 이렇게 좀 부르시는 것 같아요, 다들. 저는 짜증나진 않고 그냥 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니까 좀 감사하게 재밌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서리안 프린스가 좀뭐 이길 때나 질 때나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저희도 싸울 때 싸우고 좀 받아칠 때는 잘 받아치는 식으로 준비 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이제 썸머에도 팬분들을 뵐수 없게 되는데 멀리서라도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저희는 힘이 되고요. 저희도 그에 보답해서 좋은 성적 낼 테니까 앞으로 응원 더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